첫 번째로 배워볼 구간은 어필. 바로 오르막길이다. 오르막은 산악지형에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지형이다. 어필을 힘만으로 올라가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결국에는 페이스를 잃어 자신이 목표로 한 라이딩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어필을 오를 때 필요한 시선이나 자세, 페달링 등을 하나하나 배워보자. 시선 더 멀리 보시고요. 그렇죠. 팔꿈치 조금만 더 내리세요.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시선을 멀리 보라는 이유는 딱 내가 타고 갈 라인을, 가상의 라인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주행이 시작되면 됐었으면 그 가상의 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조향성이 떨어지죠.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시고요. 자, 이제 페달링은 조금 더 빠르게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장 조금 더 앞으로 당겼고요. 하나, 둘. 오! 언덕 구간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을 자전거가 치고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스피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페달링이 너무 늦다 보니까 이러한 장애물을 자전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가 안 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시 한번 올라오실 때는 페달링의 회전수를 조금 더 늘려서 약간 좀 빠르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페달링 조금 더 빠르게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템포로 하나, 둘. 좋아요. 시선 더 멀리 보고. 좋아요. 좋아요. 자, 아주 좋았어요. 지금부터는 경사면이 조금씩 세져서 더 가팔라지는 경사면이에요. 경사가 급해질수록 페달링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요. 더 빠르게 가야죠. 아. 자, 경사면이 가팔라지면 조금 더 자세를 내려주시고요. 팔꿈치를 내려서 조금 더 자세를 안정적으로 내려주시고 안장이 앉는 위치는 극단적으로 너무 한 번에 앞으로 쑥 가는 게 아니라 경사면에 맞춰서 조금씩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구간까지도 한번 쭉 올라가보겠습니다. 자, 시선 멀리 보세요. 멀리. 자, 팔꿈치 낮춰서 자세 좀 낮추시고요. 시선 더 멀리 보시고요. 그렇죠. 팔꿈치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템포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만 더 화이팅!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사실. 근데 올라오면서. 자전거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좀 네. 약간 속상하실 텐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올게요. 다시 한번 네, 내려갔다가 내려가시죠. 자, 시선 절 보시고요. 페달링 조금 더 빠르게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템포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자, 가상의 선 따라서 그대로 쭉 주행을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페달링 좀 더 빠르게 팔꿈치 살짝 낮추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자, 페이스 좋으니까 마지막 끝까지 그냥 쭉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긴장 풀지 말고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여기까지. 아,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앞에서 했던 자세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지금 안정된 자세로 예, 좀 이렇게 흠잡을 거 없이 잘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힘들었는데 예. 아, 근데 묘한 그 짜릿함 성취감이 네. 좀 생기죠. 아마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겨서 이제 다른 것들도 배우셔서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네. 그럼 이제 다음 코스는 어디죠? 따라오시죠.